있습니다. 네, 아까 브리핑에서 공명지조가 올해 사자성어로 교수신문에서 정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. 이 뜻이 좀 어렵습니다. 이게 처음 듣는 사자성어일 것 같기도 한데요. 청취자 여러분들. 저도 처음 들었어요. 자기만 살려고 하면 공멸이다.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라고 합니다. 이 사자성어를 추천을 하신 영남대 철학과 최재목 교수님 연결해서 왜 추천하셨는지 간단하게 좀 여쭤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네, 안녕하세요. 제가 얘기한 게 맞나요? 자기만 살려고 하면 공멸이다. 이 뜻이 맞나요? 예, 맞습니다. 그게 어디서 온 사자성어인지 모르겠어요. 이거 좀 설명 예, 좀 해주세요. 예, 불교의 여러 경전에 나오는 말인데요. 네. 원래 인도 서북부에 있는 전설이 슬픈 전설이죠. 그게 불경에 나중에 편입이 돼서 네. 불경에 나오게 되는 말인데 원래 머리가 두 개인 새인데 머리가 두 개인 새. 하나이고, 예, 예. 몸은 하나이고. 예. 그런데 두 머리가 질투를 합니다. 어느 한 머리가. 아하. 그래서 나중에 독이든 열매를 먹고 아하. 이제 상대방을 죽이려는데 결국은 같이 죽는 거죠. 네. 아, 예. 이게 되게 철학적인 우화 같은 거군요. 예, 좀 뭐 우화 같은 이야기인데 은유적인 네. 이야기인데 우리 삶의 세계를 잘 반영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. 그런데 2019년을 상징하는 사자성어로 예. 왜 이 공명지조라는 사자성어를 추천을 하셨습니까, 교수님은? 예, 뭐 제가 말씀 안 드리더라도 눈앞에 네. 너무 우리 사회가 분열돼 있죠. 네.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 이기려 하고 또 네.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 이기면 다 끝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네.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것이죠. 우린 같이 살아야 되고 또 뭐 좀 불편하더라도 같이 껴안고 가야 되고 그런데 너무 한쪽이 너무 한쪽을 미워하는 그런 게 눈에 너무 선명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. 예. 예. 최근에 아니죠. 좀 얼마 전에 뭐 예. 서초동 집회, 광화문 집회 뭐 이런 걸 좀 보시고 생각이 드셨던 건가요? 구체적으로 보면? 예, 뭐 저뿐만 아니고 네. 다른 사자성을 그 추천했던 교수님들도 같은 네.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네. 너무 우리가 이념적으로 그리고 또 뭐 세대 간에 여러 계층 간에 하고 대립되고 있으니까 네. 그게 바라보는 국민으로서는 불편한 거죠. 그 정치권이 갈라진 것은 이해된다 하더라도 네. 왜 국민들까지 줄을 세우고 또 갈라져야 하는지 그런데 대단히 불편한 겁니다. 예. 근데 2017년도 그러니까 2년 전이죠. 예. 지금부터 그때 교수신문에서 예. 선정한 사자성어는 파사연정이었어요. 예, 맞습니다. 이것도 교수님께서 직접 최재목 교수님이 추천을 한 사자성어라고 들었습니다. 예, 그때 원광대 최 교수님과 같이 추천했는데요. 네. 근데 네, 이거는 맞습니다. 약간 희망적인 말이 있잖아요. 예, 그릇된 예. 것을 깨고 바른 것을 드러낸다. 앞으로 예. 새 정부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. 이런 뜻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맞나요? 네, 맞습니다. 예. 근데 그게 그릇된 것을 깨고 예. 올바름을 드러낸다 그런 뜻이죠. 맞습니다. 근데 예. 2년 만에 예. 뭐랄까? 이 좀 더 상대적으로 좀 부정적인 사자성어가 선택이 됐어요. 예, 꼭 부정적이라기보다는 네네. 사실은 공명조란 생명을 같이 하는 새란 뜻이기 때문에 네. 그런 슬프긴 하지만은 같이 살기 위해서는 서로 이해하고 협력하고 관용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아. 의미를 담고 있죠. 지금 뭐 따지고 보면 희망적인 뜻도 들어 있습니다. 아 예. 그렇군요. 예예예. 예. 근데 이게 그 교수님들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사자성을 추천한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2년 걸러서 계속 추천하신 사자성어가 이렇게 채택이 된 거는 뭔가 비결이 있으신가요? 아이고 비결이 보다는 네. 제가 시골에 살고 있으니까. 지금 안동에 계신가요? 아니 대구도 시골이죠. 서울에서 보면. 그러니까 시골에 사는 뭐 그냥 학자로서 이래 바라보면 네. 잘 보이는 것도 있겠지만 네. 뭐 또 여러 교수님들 많이 도와주셔서 그렇게 알겠습니다. 된 것 같습니다. 내년 사자성어는 이런 게 좋을 것 같다. 하나만 추천해 주시고 마무리하죠. 아 내년은 더 어렵지 않겠습니까? 파란만장. 파란만장. 예, 뭐 그런 용어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. 아이고 의외. 그런데 어떻게 보면 파란만장은 네. 기회이기도 하죠. 우리 한국같이 네. 요동치는 사회가 앞으로 나아갈 수 있으니까. 예. 알겠습니다. 교수님 말씀대로 네. 좀 기회가 되고 희망이 되는 내년이 됐으면 네. 좋겠습니다.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. 예. 예, 고맙습니다. 행복하십시오. 네, 파란만장을 예. 말씀해 주신 최재목 교수님. 과 얘기 나눠봤습니다. 김경래 최강에서 1분 여기까지고요.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.